안녕하십니까. 네, 이번트 코리아 포스트의 나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적 민주주의 우리 열심히 또 강의 재밌는 강의해 주시는 우리 네. 임수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네. 우리 평이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박사님 이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왜 이 강단에 안 쓰시냐 이 네. 좋은 내용을 학생들한테 네. 좀 알려줘서 네. 학생들이 좀 밖에 나와서 제대로 된 지식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뭐 이거를 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쓴 책도 아니고 연구소 생활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걸 책을 쓰긴 썼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런 내용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썼는데 이게 독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받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방송하는 것도 저는 뭐 망설이다가 우리 나지훈 기자님이 하자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고 재밌었다고 그래서 그거 재밌냐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 책이 뭐 내가 쓰긴 썼지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읽히리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작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들이 이제 나와주면은 저도 이제 좀 용기를 얻고 또 여러 가지 강연을 한다든가 또 2부작을 쓴다든가 뭐 있을 수 있죠. 네, 큰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입니다. 예, 대한민국과 경제적 민주주의인데요. 책이 사실 저쪽은 참 광고 많이 해줍니다. 근데 우리 쪽의 책은 광고가 안 돼가지고 이 좋은 책들이 광고가 안 돼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 너무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참 한 100페이지까지는 좀 지루한 건 있는데 100페이지부터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방송하자 방송하자 해서 이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적 민주주의, 한국 스타일의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중경식 경제적 민주주의는 국가자본 축적, 왜냐하면 아직 산업화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농지개혁에 의한 농업민주주의, 그 다음에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 이 세 가지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게 지금까지 어렵다고 했던 그 개념 부분이 사실 이 세 가지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나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승만 정부 시대에 건국 초에 국가자본 축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건국했을 때는 산업자본이 일본 사람들이 이 외정 시대에 한국에다가 지어놓았던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농장들도 많았고요. 뭐 물론 주택이나 개인 사유재산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1940년대에 한반도의 생산 구조를 보면 아직 1940년도, 그러니까 해방되기 5년 전, 농업이 42.8%, 공업이 39.1%, 이 정도로 공업화가 돼 있었던 것이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그 공업 시절에 대부분 특히 중화학 부분은 대부분 함경도라든가 이북 지역에 있었고 남한은 주로 이제 그 쌀 농사에 특화해서 그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차 공업화가 진행됐는데 그것이 그 공업 공장이나 회사의 소유자가 다 일본인이었고 또 운영하는 관리자나 기술자도 다 일본인이었고 한국 사람은 뭐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패전국이 돼서 일본인들이 자기네 본국으로 가고 나니까 이 공장을 작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죠. 공장 시설은 있는데 작동은 안 되고 작동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공장들이나 농장이라든가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무기를 몰수한 것과 동시에 그 일본인의 재산도 다 몰수해서 미군정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미군정이 그 승전국이 패전국의 재산을
몰수를 한다는 거는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그 전까지의 관례는 아니었다 그래요. 특히 민간의 재산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에는 다 몰수를 해서 미군정이 다 관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외정 시대에 우리한테 뺏어간 거 배상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 사람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거기다 놓고 간 재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더 받아 너희들한테 당신네들한테 받아야 할 것도 이렇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또 그것이 뭐 사실 그만큼 못 놓고 간 게 많았죠. 철도를 다 부설했죠 이 사람들이. 네. 그 다음에 함경도에 가면 중화학공업들이 있었어요. 비료공장도 있었고 또 제철공장도 있었고 뭐 많은 수력발전소들이 이북에 많이 있었죠. 남쪽에는 이제 물론 뭐 관계수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경인지역에도 이제 경공업들이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일본한테 항복을 받을 때 그 이전까지 유럽 전쟁에서 있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항복을 받았죠. 무조건 항복. 그 다음에 패전국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죠. 패전국에 그 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프랑스가 독일에게 굉장한 많은 배상금을 요구했죠. 전쟁 배상금을. 그래서 독일이 그 배상금을 받느라고, 주느라고, 막 허우덕대다가 결국은 그 히틀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회 불안을 겪게 됐는데 미국은 패전국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죠. 또 그 정반대로 또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좀 독특한 방법으로 미군이 이 전우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일본 재산을 다 몰수를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떠나갈 때 49년도에 이제 한국을 떠나갈 때 한국 정부에게 그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했던 일본인 재산들을 다 한국 정부에 그대로 물려주고 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그 많은 공장과 자산들이 이제 한국 정부에게 남쪽에 있는 것만은 한국 정부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가자본 축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전략은 명백했죠. 이 우리가 인수받은 이 귀속재산 일본인들이 놓고 간 공장을 빨리 가동을 시켜서 이게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산업화가 머지않아 될 수 있다. 이런 희망하에 이제 그렇죠. 노력을 했는데, 에러가 있었어요. 에러가 이제 우선, 그 전까지는 일본, 그러니까 독립이, 그러니까 외정시대에 지은 공장들 아니에요. 외정시대의 공장을 지었을 때는 그 대일본 제국이라는 큰 판도 속에서의 분업 구조 속에서 지은 거니까, 원료도 뭐 대일본 제국 내에서 그 취득할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공장을 돌렸을 테니까 한국 내에서만 있는 것 같고는 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일본 제국이 해체가 돼버리고 나니까 원료를 말하자면 중국이나 뭐 동남아에서 갖다 쓰던 원료 같은 건 다 막힌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시장 질서라는 게 아직 국제 시장 질서 제대로 아직 갖춰지지도 않았고 또 그 시장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뭐 돈 있어야 사오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력난이 심했어요. 이게 대부분의 그 발전소가 북한에 있는 그 수력 발전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남북 분단이 됐잖아요. 그 일본군만 일본 제국만 해체된 게 아니라 남북한도 38선으로 딱 잘리고 나는데 전력은 대부분 한 8, 90%가 북한에 있어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 소련 점령군이 그 전력을 끊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쓰고 남을 텐데, 그걸 끊어버렸다고. 상당히 악의적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돌릴 전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상의 문제라는 건 뭐 이런 그 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험을 가진 인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당한 혼란 속에서 이제 공장만 덩금덩금만이 있고 거기에 뭐 노동자들이 좀 있는데 그 노동자들은 또 뭐 자기네들이 뭐 노조를 뭐 결성을 하고 또 좌익 세력이 또 거기 침투하고 뭐 이런 어수선한 이 상태로 이제 독립 초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상황이라는 게 네. 산업업계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거의 이제 그 안 돌아가다 보니까 생산이 부진하죠. 공장에. 좋네요. 뭐 국가가 많은 공장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생산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 수 못하니까 거기서 수입이 없죠. 공장에서. 그렇죠. 그 공장에서 아무 수입이 없으니까 정부의 세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세수가. 정부의 소유화의 공장인데 그 공장이 돈을 못 버니까 정부도 세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공장 이외에 민간이 갖고 있는 공장이 잘 돌아가면 거기다 세금을 물릴 수는 있는데 민간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예산의 48%를 중앙은행에서 차입해서 썼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찍어서 썼다는 거예요. 돈을 찍어서. 그러니까 인플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상적인 경제가 아닌 거죠. 그냥 비상 경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주상입니다. 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8월 15일 날 취임을 해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이 귀속재산의 일부를 좀, 민영화 시켜야 되겠다. 민간의 그 자본 경영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하면 이게 오히려 정상화 시키는 게 빠르겠다. 정부가 갖고 있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 중 하나.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민영화하려면 이제 그 뭡니까 불화를 하죠. 불화라고 그러죠. 민간에게 파는 거죠 공장을. 그걸 팔면은 그 판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생산으로는 기업 이익을 못 남기지만 기업을 팔아서 생기는 돈은 그 세수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이 위기를 이제 그렇게 넘기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딱 보니까 기속재산을 민영화해? 국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주요 산업을 국공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왜 이거를 다 민영화한다 그러면 그 국공영으로 해야 될 기업까지 다 민영화 하면 이거 헌법 위반 유린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좀 그 걱정을 하고 이제 견제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에서는 민영화해야 될 필요를 설명을 했고 의회에서는 그래도 헌법에 있는 그 규정에 따라 주요 산업은 국경공유로 갖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팔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국회에서 구속재산처리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것은 이제 팔 수 있는 기업과 팔 수 없는 기업을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헌법상에 규정돼 있는 주요 산업은 국공유로 남겨두는 거 하고 나머지를 이제 파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팔 때 불허할 때 그 절차가 이제 그 이 뇌물 먹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불허하는 게 되지 않도록 절차에 대한 그 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귀속재산 처리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 민영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공영으로 돼 있는 해야 할 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로 남기고 나머지 기업들만 이제 민영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무슨 그 원래 이제 주요 기업을 국공유로 남기겠다는 것은 원래 중경식 그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에서 뭐였습니까? 독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든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민간에게 넘겨주면. 그것으로 해서 계급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국공영으로 남기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 취지는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지켜진 거예요. 그 정신이, 예, 헌법 정신이. 모든 게 헌법 틀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과정이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권한의 배분에 의해서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으로서 이루어졌으니까 정치적인 민주주의도 아주 아름답게 보존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경제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둘 다가 잘 보존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네, 과정이, 네. 민영화되는 과정이. 네. 한쪽이 한쪽을 유린하지 않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 87조에 규정된 국공용으로 운영할 업종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민영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때 이렇게 민영화된 많은 공장들이 나중에 이제 300 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뭐 대기업의 기초가 이런 지금 현재 대기업이 된 기업들이 이때 이제 이 민영화로 해서 기업가로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네. 커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의 민간 경제가 크는데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공채 그 귀속 재산을 활용을 해서 국가 자본을 갖겠다. 국가 자본을 성취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은 결국 무산됐죠. 그건 뭐 무산된 이유는 아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지만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북한에서 남침 전쟁을 그렇죠, 일으켰기 때문에 뭐 삽시간에 수도권이 점령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고 또 폭격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장 대부분들이 이제 민영화도 하기 전에 민영화도 하기 전에 파괴가 돼 파괴가 돼 버린 거예요. 전쟁 파괴. 네. 그리고 뭐 전쟁판에 뭐 부품 같은 거 놔두던가 아니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물론 전쟁 중에도 남아 있는 공장을 불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화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했지만 별로 불화되지 않았고 극소수를 빼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그 우리가 일본 사람들로부터 받은 미군정을 통해서 받았던 그 귀속 재산은 전쟁으로 파괴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쟁 파괴 위해서 다시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전후에 전쟁 후에 예. 이게 이 부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예. 보면 이제 그 아까 참 그분이 이해가 돼요. 이 책을 봤을 때는 읽을 때는 우리가 이승만 정부 초기에 생산 설비도 있고 물론 돈은 없었지만 기술도 약했지만 산업의 근간을 이룰 수도 있었겠는데,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가공을 하려면 원자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부자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특정 기업이 띄엄띄엄이 됐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그렇죠. 말해서 이게 발전을 못하였고 그 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사이에도 연관관계가 깨졌고 38선 때문에 그다음에 일본 제국 전체와의 연관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이렇게 쉽게 타이어나 만들면 고무, 뭐 이렇게 뭐 이 가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고무만이 고무가 없던 있던 뭐 이렇게 또 가정이 게다가 뭐 그 관리자들도 일본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가고 없으니까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마 관리자로 벼락 승진해서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무를 뭐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지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알았다 그래도 수입하기가 어렵죠. 하기도 힘들고. 그런 이제 혼란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하는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제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는 바람에 그냥 더 극악한 혼란 속으로 내몰렸던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뭐 3년 동안 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재건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다시피 이 전쟁이 끝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아주 신출귀몰한 외교적인 능력을 보였고
그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아이젠하워가 약속을 하고 휴전협정을 맺고 그다음 미군을 철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를 안전보장의 대책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한미안전 성안전방위공장을 맺었고 그다음에 전후에 우리의 재건이 안 되면 공산주의 공산화가 된다. 전후 재건의 원조를 내라. 그래서 그것도 약속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약속에 따라 이제 주한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철수하지 않고 주둔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 원조를 이제 네.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조를 이용을 해서 활용해서 다시 국가 자본 축적을 노력을 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전후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전인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속 재선을 이용해서 산업화를 하려고 했고 네. 그게 무산되고 파괴되고 나서는 전후에 미국 원조 자금을 가지고 국가 자본을 축적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원조 자금을 주는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문제를 이제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제도를 만듭니다. 주는 통로를 네. 제도화 시켜요. 그게 이제 53년 12월에 맺었던 조약 협약 경제 제공과 재정 안전 계획에 관한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이라는 겁니다. 이 합동 경제 위원회 이게 이제 영어로는 Combined Economic Board 그래가지고 CEB 이렇게 이제 약자로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부처 장관과 네. 그다음에 미국의 미국 대사관 측에서 또는 유엔 사령부 측의 대표 이 두 대표가 이제 그 헤드가 되고 공동 대표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위원들이 앉아서 이제 협의를 해서 원조 물자를 어떻게 한국 원조 물자를 한국에 어떻게 전달하고 그걸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주 의제겠죠. 그런데 네.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원조 물자가 비효율적으로 쓰이거나 빼돌려지거나 목적과 다른 곳으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 여기에서 논의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원조로 받은 물자를 수출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수출 정책도 관여해요. 이런 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경제 정책은 한미 공동 관리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98년도에 IMF 이후에 IMF가 들어와서 한국 정부하고 공동 관리한 거하고 같은 게 이 초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한국의 그 경제는 전후에 한미 협력 구조 속에서 운영된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운영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주권이라는 기준으로 따진다면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 해서 주권의 상당 부분을 양보했죠. 그 다음에 경제정책 결정에서 또 상당 부분을 지금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제주의적인 경제 개발의 사례라다 이거죠. 사례. 왜 그 얼마 전에 강의를 할 때 손문이 썼던 책에 네.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China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Combined Economic Board에서 이제 한미가 공동으로 이제 한국 경제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 이제 끊어졌지만 그 손문이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China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중국을 국제적으로 개발하자. 국제적으로 네네네.
그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한국에서 이런 형태로 아. 실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미국의 이제 원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소비재를 7, 생산재를 3 이렇게 주려고 했어요. 아. 7대 3으로. 한국 정부는 아, 이 말이 안 된다. 소비재를 4, 생산재를 6을 달라. 그렇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관료들이. 그러니까 국가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목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생산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3대 7을 달라 했는데 양심상 4대 6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끝까지 주는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줬어요. 소비재 위주로 줬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뭐, 일부에서는 악의적으로 많은 해석을 했었죠. 미국이 자기네 나라의 잉여 생산물을 한국에 처리하려고 소비재를 갖다 쏟아부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재가 시장에 넘치는 바람에 한국의 산업 건설을 방해했다. 산업 건설을 오히려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악의적인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뭐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도대체 그 기본적으로 생산이 될 만한 시설이 없고 생산 시설이 있어도 가동할 인력이 없고 게다가 전쟁 파괴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북한에서 또 많은 사람이 난민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소비재가 있어야 된가 우선 사실은. 아, 현실적으로 그래요. 의식적일 때 해결돼야지 네, 뭔가. 그래야 살아 생존하지 생존을.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식주의 걱정에서 일단 벗어나야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네.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능력 발전이 돼서 이 생산에 투입되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축적도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인간 능력 개발이지, 능력 네. 개발. 그러니까 이 원조를 받는 이 기간 동안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주는 소비재를 소비를 하면서 능력 발전을 해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냥 먹고 그냥 놀고 술 먹고 춤추고 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다 그걸 아껴서 애들 다 학교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고 수학 문제를 풀 줄 알고 네. 이러니까 6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될 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업 일선에 가서 일을 한 거죠. 네. 이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 기간이었던 거야, 이게. 네. 준비 기간.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소비재 너희들은 소비재가 필요하니까 이거 받아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악의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타당한 거였다는 그 당시 실정으로 봐서 일단 뭐 기본적인 게 해결돼야만 뭐 다음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건 가두고 그 다음만 생각하니까 미국 측에서도 답답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보는 어프로치가 다른 건데 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국가 단위로 경제를 봤단 말이에요. 국가 단위로. 그러니까 국가 자본이 건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미국의 이제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개인주의적. 네, 맞네요, 맞네. 인간의 소요와 공급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게 경제니까 일단 수요가 뭐냐 너희들 나라 지금 수요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기 맞는 걸 공급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그래야 인플레가 방지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비재 값이 올라가지고 인플레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경제 불안정에 빠져가지고 네. 산업 건설도 못한다. 아니 못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는 이거다.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오 클래시컬 이코노믹 시오리의 그 시오렘에 맞게 그 원칙에 니오 클래시컬 신고전화파 경제 이론의 그 원리에 맞게 한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감정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비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경제적 민주주의의 명분에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수요를 만족시켜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소비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경제적 민주주의 명분에 맞고 국가 자본을 건설하는 것도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어느 건 그렇죠. 맞고 어느 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 정부 관료들은 어떻게든지 생산재를 미국으로부터 더 받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받아낸 그 생산재를 그냥 그 산업 건설에 투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례들이에요. 이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철도, 네. 강원, 충북, 경북의 산업선, 네. 제조, 충주 비료 공장, 네. 부산 공작창, 네. 전선 공장, 농약 공장, 재생 고무 공장, 타이어 공장, 부산 조선소, 전력, 화천 수력 발전소 복구, 영월 당인리, 마산 화력 발전소 복구. 개발 차관 밑에 다 있어요. 개발 차관 기금 사업, 동양 시멘트 시설 확장, 통신 시설 확장 등.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위에 있는 철도 제조업 전력 이 부분은 이제 원조로 받은 걸로 네. 한 거예요. 이 산업선이라는 게 이게 주로 강원 충북 경북에 있다는 건 그 지역에 있는 광산이나 공장이나 이런 곳에 연결하기 위해서 그 산악 지역에 산업 네. 철도를 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철도를 놓은 게 아니라 그렇죠. 산업에 필요한 철도를 놨고 그다음에 이제 비료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작창이라든가 전선 공장 이런 이제 기초 산업들이잖아요. 기초 산업들에 굉장히 그 돈을 어떻게든지 전력으로 모아서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비재 원조를 봐서 흥청망청 쓴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발전소가 특히 전시에 많이 파괴됐고 또 북한에서 내려오던 전력이 끊겼기 때문에 발전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소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그 원조 자금의 상당 부분은 군인들의 봉급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줘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줄 알고 원조를 줬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군인들한테 주는 월급도 아껴서 전부 이 산업에 투자를 하고 군인들한테 주는 월급은 사는 통화를 찍어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된 거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국가 자본 축적에 몰두를 했던 거예요. 미국의 지침을 거슬러 가면서. 근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던 그런. 그러니까 그 의지가 있어요. 강력했던 거예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조 자금으로 주지 않는 부분은 원조 자금으로 모자란 부분은 차관으로 받아서 네. 또 시멘트 뭐 통신 시설 이런 거에다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는 좀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피상적으로 뽑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소비자 물자만 받아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자기 지지 세력을 얻어서 선거에서만 맨날 유리하게 하고 예. 경제는 내팽개쳤다. 경제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 다 건설했다. 예.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기관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54년부터 59년까지 미국의 원조액을 보면 대략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달러.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여기 비계획 원조는 소비재들이고 계획 원조는 생산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비율이 0.7%, 여기 0.24%, 0.74%. 기술 원조까지 합해야 간신히 뭐 77대3이 아니라 사실은 75대25. 이 정도밖에 네. 안 됐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걸 가지고도 아무튼 열심히 산업 건설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조가 이제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 54년부터 쭉 증가하다가, 57년까지 증가하다가, 58년부터 내려옵니다. 급격하게 네.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특히 그 소비재들의 이제 지원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궁핍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4.19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때 원조가 줄어들었느냐? 그거는 이제 미국이 원조를 제공하던 많은 나라들, 특히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이 혼자서 원조의 부담을 다 떠안지 않겠다. 이제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체제가 IMF, IBRD, 세계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44년도에 조약상으로는 만들어놨지만 이 미국 이외의 선진국들이 경제가 회복이 안 돼서 전후에 작동을 안 하고 미국 혼자서 그 부담을 다 져왔는데 이제는 다들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같이 공동 부담을 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원조를 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개발 차관을 받아서 그것을 투자를 해서 건설한 다음에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라. 이렇게 이제 그 정책이 선회하는 요 기간입니다. 그때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처음에는 네. 혼자서 미국 네. 혼자서 하다가 네. 여기는 이제 혼자서 계속 하다가 주위에서 하니까 네. 이제 업으로 네. 사자 하니까 네. 미국 지분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네. 이제 급격히 미국의 줄어든. 정책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 네.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한국 쪽의 뭐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책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에다가 뭐 불평을 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전체적인 미국의 그렇죠. 정책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적응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기민하게 또 새로운 방법을 적응을 했어야 되는데 마련하던 네,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시고 결국은 이제 엉뚱하게 자기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에 부정으로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맞게 되신 겁니다. 그럼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네. 네, 다음번에는 네. 이제 농지 나와가면 더 재밌는데 네, 농지 개혁 부분을 예.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또 그다음에는 국제 협력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